이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. 물론 여기 실마리라고 적어주신 방법도 써도 되지만 좀더 쉬운 방법도 있기 때문에 쌤은 좀 다른 풀이도 같이 곁들여서 진행을 좀 해줄게. 일단 이거부터. 자, 이제 여기 보면은 그 y는 x제곱이라는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고 y는 x제곱 빼기 8x라는 곡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두 곡선을 탁탁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붉은색 직선이 하나 있는 거죠. 자, 이제 이 풀이 말고 이 풀이로 먼저 좀 보여줄게. 훨씬 쉬우니까. y는 ax 더하기 b라고 한번 해보자. 난 a와 b를 찾으면 이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찾은 거랑 마찬가지지. 그래서 y는 x제곱이 있는데 y는 ax 더하기 b랑 연립을 했을 때 이 두 그래프 파란색과 빨간색은 한 점에서 살짝 스쳐 지나감으로 즉 접함으로 한 점에서 살짝 스쳐 지나감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. 중근을 갖게 될 테니까 접하게 되면 2차식은 중근을 갖는다라는 기본 원칙을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아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적용해 준 거야. 그래서 요거는 b의 제곱 빼기 4 a, c는 0이 됩니다. a제곱 플러스 4b는 0인 거죠. 네, 이렇게 이제 식이 하나 나왔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안 되잖아. 좀 더 있어야 되겠지?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가지고 y는 x제곱 빼기 8x와 y는 ax 더하기 b가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. 이 분홍색 직선과 빨간색 분홍색 곡선과 빨간색 직선도 서로 접함으로 이 둘을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하는 거지. 예. 접하면은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이야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. 아 그랬었나 하고 깨닫고 쫓아오면 되는 거예요.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심리를 잘 다스려야 해요. 정리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4, AC 한 것이 0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해도 좋다 이거지. 이번에는 두 번째 식을 얻었어. A와 B가 들어간 식이 하나 생겼지. 첫 번째 이걸 하고 두 번째 이걸 한 다음 세 번째 할 것은 그 파랑색끼리 서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랍니다. 연립방정식 요거랑 이것은 함께 계산해도 괜찮죠. 자, 관찰해보면 얘도 4b고 얘도 4b니까 4b가 똑같으니까 a제곱은 a 더하기 8제곱이랑도 똑같아야지. 그래서 a제곱 사라지고 16a는 88에 64다. 그래서 이제 a가 마이너스 16분의 64다. 4416 8로 할까? 8216 88에 64 한 번 더 약분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. A가 마이너스 4야. 지금 A 하나 찾았거든. 그럼 B도 되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지. A가 마이너스 4니까 16 더하기 4B가 0이라서 B도 빼기 4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. B도 찾았어요. 나는 이제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낸 거야. 내가 해낸 것 같아.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y는 빼기 4, x 빼기 4입니다.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. 뭐 계산 틀린 거야 잡으면 되는 거고 흐름은 이와 같다는 거죠. 혹시 계산 틀린 게 있으면 쌤이랑 같이 한번 잡아보고요. 쌤한테 얘기해 주세요. 대신 자 이렇게 논리를 구사하는 것만큼은 절대 양보를 못하겠음. 이 흐름이에요. 이 흐름 접하는 것은 판별식이 0이 된다네.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. 자 그게 이제 다른 풀이었고 교재에서 한 풀이는 어떤 거냐면 취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꿀 수 있거든. 이제 여기 교재에서는 베타 이거를 좀 가지고서 뭘 해라 그랬는데 알파 제곱이 사실 조금 더 얘보다 좀 깔끔하고
짧거든. 쌤은 그냥 알파 알파 제곱으로 한번 해볼게. 일단 알파 알파 제곱은 y는 x 제곱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을 하면 나오는 거지. 내가 미분을 했어. 그리고 거기에 알파를 집어넣었어. 이게 바로 A라는 장소,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. 아, 요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맞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. 그럼 Y는 이 알파하고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전히 찾을 수 있어. 직선의 방정식 하는 거 기억나나? 어떤 점 A,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일 경우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, X 빼기 A 더하기 B로 합시다 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죠. 이거 써야 돼요. 여기서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메모해두고 쌤이 그걸 쓴 거야. 그래서 기울기 구한 거는 앞으로 들어갔고 지나가는 점 알파와 알파 제곱을 A와 B 자리에 딱 넣은 거지. 점은 저 초록색 자리에 심는다. 여기 부호 바꿔서 심는 거야. 자, 이 접선의 방정식이 베타와 베타 제곱 빼기 8 베타를 지나가지. 자, 그래서 두 번째 액션이 들어가지. AX 자리에다 베타를 넣고 베타 자리에 베타 제곱 파, 빼기 8 베타를 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돼. 아, 지나가니까. 그래서 지나는 점은 집어넣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됐죠? 여기서도 지금 이제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뭐 다른 거를 하나 더 구할 수 있으면 구해도 괜찮아요.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알파에서의 기울기 이 알파와 B, 아, A에서의 기울기 참 B에서의 기울기 이 베타 빼기 8이 서로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. Y는 X제곱에 A라는 장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Y는 X제곱 빼기 8X의 B라는 장소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다를 수가 없지.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더 얻었어. 그래서 아까 이런 식을 하나 얻었고 이런 식을 하나 얻었어. 둘을 어떻게 잘 연립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. 그래서 알파 자리에다가 알파 자리에다가 뭘 넣는다? 베타 빼기 4를 넣어도 되고 뭐 베타 자리에 이제 다른 걸 넣어도 되고. 그래서 기역이라고 하고 니은이라고 한다면 니은을 기역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. 나머지는 그냥 생각 없는 계산밖에 없어. 8 베타는 2, 베타 빼기 4, 베타 빼기 알파는 4죠. 4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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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라서 그냥 4로 적었어요. 알파의 제곱은 베타 빼기 4의 제곱입니다. 그래서 요게 8 베타 8 4 32 플러스 베타 제곱 8 베타 플러스 16 베타 제곱 빼기 8 베타가 있죠. 양변에 똑같은 베타 제곱이나 마이너스 8 베타는 지워버리고 0은 8 베타 마이너스 16. 아, 베타가 2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. 베타가 2면 당연히 알파는 마이너스 2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.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찾아냈지. 알파와 베타를 다 찾아내. A라는 거는 2, 마이너스 2, 4란 뜻이고 B는 2, 4 빼기 16 마이너스 10이란 소리야.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기울기 먼저 찾고 시작할까? 4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빼기 4다. 그래서 y는 빼기 4, x 플러스 2 마이너스 4, 플러스 4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지나니까 그 점 x, y 좌표를 집어넣고요. 기울기를 기울기 자리에 썼습니다. 이거랑 똑같은 거죠. 늘 항상 한결같이 계속해서 반복 적용하는 거야. y는 빼기 4x, 빼기 4가 나오고요. 아까 전 페이지에서 했던 계산 결과와 완전히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. 서로 다른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. 뭐 여기서 여기에 꼭 알파를 써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지. 베타를 쓰고 거꾸로 알파를 나중에 집어넣는 것도 통한단 말이야. 즉 전체적인 논리만 있으면
얼마든지 자유롭게 조금 더 할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. 예, 여기까지가 이제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다.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요거라도 다 외워놔야죠. 외우고 나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 질문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거지. 쌤한테 꼭 댓글 달아주고요. 예, 필요하면. 그럼 또 쌤이랑 같이 얘기하면 되니까 모르는 부분을 뭐 몇 분 몇 초에 뭐가 있었는데 좀 알려주세요. 이해가 안 갑니다. 뭐 이런 얘기들도 좋아요.